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9일 날 수능 6월 모의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학의 판단 척도가 됐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 재수생도 응시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문항과 실제 수능에 나올 수도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성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학습 계획 설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평가연구 김병진 이투스의 교육평가연구소장의 어떤 그 인터뷰 내용이 세계일보에 실렸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신문에서도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신문인가 하면요. 헤럴드 경제에서 수능 가늠자다 6월 모의평가가 개념을 이해하고 틀린 문제 유형을 익혀야 된다 해가지고 평가원 주관 올해 첫 수능 모의평가 졸업생 동시 출제 범위 넓어 전국 단위 위치 확인 가능한 첫 시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에서 쭉 해가지고 그 전문가 의견으로서 진학사 입시 전략연구소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기사를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6월 모의평가 대비 전략이다. 6월 9일날 실시되고 있고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고 있고 3월과 4월에도 모의고사가 있었지만 출제 범위가 좁고 수능에 간 장수생들이 재수생과 삼생 이런 사람들이 응시하지 않았는데 6월 모의고사는 응시를 합니다. 재수생도 응시하는 첫 평가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한다. 출제 범위가 넓고 졸업생도 할수 있어서 전국의 서열을 알수 있다는 거죠. 또이 시험이 올해 수능의 어떤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1월 본고사가 어떤 그 연결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6월 모의고사 나온 내용이 그대로 11월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또 실제로 난이도와 문제 출제 형식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똑같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내 성적을 알수 있고 물론 이제 반수하는 사람들은 9월 달에 9월 모의고사에 보니까 객관적인 성적 정말 객관적인 성적은 아니라고 볼수 있지만 일단 재수생도 본다. 그다음에 신유형 문항 실제 수능이 나온다. 그래서 전체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수 있다. 그리고 11월에 수능과 그다음에 3월에서 그 중간에 있는 쪽이니까 한번 정리할 수 있겠고, 또한 이제 이 6월 모의고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7월, 8월경에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수시를 갈 거냐, 정시를 갈 거냐,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되면 당장 수시가 되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수능 원서 접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시로 수능을 꼭 보아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수시로 수능을 안 보아도 될 것이냐, 그런 것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기초로서 수능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온다는 것을 해서 재학생에게서는 내신을 대비할 거냐, 수능 준비, 시간 낭비를 어떻게 할 거냐, 수시파냐 정시파냐 뭐 이렇게 해도 구분할 수 있겠죠. 졸업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표치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할수 있는 중간 점검이다. 일종의 연습 게임이라고 볼수 있겠죠. 특히 또 국어와 수학에 있어서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하냐 안 그러면 미적분이냐 확률통계냐 국어에서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선택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수준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도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고 그것을 나는 자신 있게 풀수 있다 없었다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한 좋은 점수 받는 것보다도 어떤 유형이 나오고 나는 어디에 준비가 돼 있나 그런 것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점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라 모의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가 공부하는 데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되겠죠. 난이도, 문제 유형, 출제 경향, 작년 수능과의 차이점. 그래서 여기 수능이 11월에 어떤 그봉 수능 수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작년 2022학년도부터 수능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그다음에 9월 모의고사 수능 이런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수시 지원을 할 거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정시 지원이냐 수시 지원이냐. 예를 들어 자기 내신보다도 모의고사 점수가 낮게 나오면 수시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보다도 내신이 더 좋으면 수시로 가야 되고 모의고사 성적이 좋으면 정시를 도전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성적을 기초로 해가지고 수시에 자기가 어느 정도 나올 건데 상향 지원, 수시에서는 어떤 상향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기보다 점수 낮은 데 가면 수시 납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공부 방법은 일단 6월 모의고사를 풀어봐가지고 이게 수능과 연계되니까 어떤 문제의 유형이 나오고 거기에서 내가 갖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개념부터 할 것이냐 응용할 것이냐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7월 8월 여름 방학 동안에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해가지고 8월 말에 실시되는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필요하겠죠. 그만큼 그동안 실력을 늘려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일단 아직은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전 영역을 훑어보는 것보다도 평소 자신이 취약했던 부분이나 문제 유형을 정리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 이런 바. 6월 평가 이후에는 선택 과목을 유지된다. 미적분이나 확률 통계. 그다음에 이때 과목을 바꾸면 부담이 된다. 가능한 현재 선택 과목을 유지하고 학습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라. 선택 과목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다면 기존 선택 과목의 학습량과 점수를 면밀히 따져야 학습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한 과목의 총점만 보고 결정하는 근문이다. 현재까지 학습한 부분에 대한 점수와 정답률을 기초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미적분이나 확률 통계나 이런 어떤 선택 과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서는 제2 외국어도 지금 6월 모의고사에 보거든요. 그 다음에 수능 직업탐구도 볼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그 선택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라. 그 다음에 일단 아직은 개념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7, 8을까지 한 다음에 응용 개념부터 한 다음에 응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개념부터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수시 지원의 기초다. 자기의 어떤 성적을 기초로 해가지고 수시냐 정시냐 혹은 또 수시에 할때 상향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판단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또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제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처음만 실시하는 거니까 수능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6월 모의평가가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제 학생 여러분도 한번 그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과연 수시로 갈 거냐 정시로 갈 거냐를 결정한다든지 그럼 제 수행의 경우에서는 작년 11월보다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가 엄청 중요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수시냐 정시냐 혹은 또 7, 8월에
수능 원서 접수, 8월에 원서 접수하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수시 지원을 하는 상향 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바랍니다. 이상 이영대 진로 코치께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